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가 헛되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은 삶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위한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다섯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 중보기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이 다섯 가지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한 원동력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얻기 때문에요. 아멘. 자,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하나님의 길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개요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본 신명기 30장도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19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 혹은 사망과 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고요. 복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생명을 택하는 길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16절과 20절에 다섯 가지가 나오죠. 16절에 세 가지, 20절에 세 가지. 아니, 세 가지, 세 가지면 여섯 가지지 목사님 더하기도 못하시나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가 겹친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라고요. 이 명령 규례 법도가 신명기서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깊은 연관이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향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향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만 보더라도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럼 생명을 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임을 보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어느 집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설교하고 났더니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나가는 권사님인데 나한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속에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워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없대요. 그래서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든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여기 애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 좀 그러네. 남편이 장로님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피우면서도 주일날 대표기도는 해. 내가 이제 아내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다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괜찮을 때는 그대로 있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갖다 드리되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잠도 깊이 못 자고요. 영적으로 눌리고요. 이제 몸까지 병들고요. 성한 것이 없어.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건 가정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와 생명이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면 그 가정을 말한다면 당연히 남편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살았더라면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남편이 그 아내 권사님 얘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성경대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안 당해봤으면 몰라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1만 달란트와 같다고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이니까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그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용서 못하겠다고 감옥에 가둬 버렸거든요. 백데나리온도요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장정이 하루 번 돈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사실은 만 달란트라 그런 것은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그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 엄청난 죄죠.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것을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때 상대방의 변화는 놔두고라도 자기는 산다는 거죠. 생명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리워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한다면 그게 사망인 거죠.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죽고 감정이 죽고 나중에 육신까지 그렇게 억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향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향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모든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 그 세상의 길로 향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향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선악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인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의 핵심이 결국 뭐였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다고요.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의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게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결국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그 말이죠. 이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방인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이처럼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향합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과 헌신이 많아도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타락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말하죠. 21절 이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걸 보면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명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잔뜩 말씀하셨죠. 실제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이게 내가 명령한 핵심이다 그 뜻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게 내 명령이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게 내 명령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종교적인 의식은 그렇게 많았는데, 희생은 그렇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에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값비싸게 사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희생은 뛰어났는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향했죠.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해서 그런데요, 저는 성경 구절을 적어왔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특징을 말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는 것 외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타락한 자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전적으로 타락해 있으면서도 오늘날처럼 우리는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적인 의식하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성수지라고 십일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식들은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행합니다. 네 번째, 같은 내용인데 바꿔놓은 겁니다.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죠.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작지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정말 귀한 책입니다. 아직 그 책을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은요, 그 책을 사셔서 혼자 매일 한 장씩 큐티해도 좋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제 십자가 복음 책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큐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나무교회 밖에 분인데 그 남편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려고 그런 분인데 아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바람에 이해가 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면 그 책 하루에 큐티하면서 거기 성경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봐도 아주 좋을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것은 정확히 같은 가치관이에요. 중심에서 시작된다. 아까 신명기 30장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뭐지?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몰래 당구상 다 때려 부시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 없앤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학교에다가 당구장 세우는 걸 찬성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부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이 그 책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이게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라. 이건 모름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고 이거와 깊이 연관도 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따라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게 맞는데 성경이 어느 구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는 그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이게 우상숭배,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타락한 삶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산다. 그러니까 뭐죠? 남편이 모 회사의 부장이고 그래도 연봉이 공 6개 이상 붙었으니까 그러면 겸손한 척해도 속에는 자부심이 있죠. 안녕하세요 지사님 그러면서도 야 인마 까부것은 이걸 말아봤냐. 이거요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상숭배라니까.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줌마들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타면 큰 소리를 내서 어제 몇 홀 돌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골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수 되는 거라. 하나님 사랑이 계속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세상의 특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걸 말해요. 어떤 분 말대로 이 세상은 Vanity Fair, 박람회인데 허영심 박람회라고요. 어제 몇 톨 돌았냐?
갑자기 말이 커지는 거죠.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 골프 친다는 거예요. 허영심 박람회.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거 성경에 너 몇 털 돌았냐 이 말하면 잘못됐단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봐도 골프란 단어는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세와 태도는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숭배예요. 골프를 치는 게 우상숭배란 얘기가 아니에요. 골프가 우상숭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자세와 태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데 자기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하신 내용 중에 너희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한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보는 말에는 잔치의 상이 벌어지면 어디에 앉으라고 써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무식해가지고 못 봤나 봐요. 근데 제가 보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잔치집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은 성경의 구절을 어기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자세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길을 세상의 길을 따른 삶이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가로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가로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오늘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십일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맞아요. 근데 십일조가 하나님의 거가 아니고요. 십의 십이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십일조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십일조 들었으면 십의 구는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데 써도 된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성경을 아직 잘 모르나 봐요.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종, 종이라만 둘로스 노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떨 때 이런 게 보이거든요. 환상이 보인다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래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복받아서 잘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너 억울하면 네 복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 돈 많이 벌었으면 이건 내가 복받아서 내가 잘해서 복받은 거야. 우월감, 자부심, 하늘을 찌르죠. 이런 자세로는 지금 이거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인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몰라요. 왜? 성경 어디에도 그 구절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이 몇 가지 해놓은 거를 지금 예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 전체를 망라할 수 없으니 이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 참 그렇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경우에 부흥회를 초청하면 헌금 많이 하도록 온갖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해서 헌금을 빼내면 부흥사하고 교회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완전히 막가버리는 거죠. 완전히 막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도와주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근데 이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자기 길을 따라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그게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 의식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끝으로 작은 다섯 번째, 지금 개요를 제가 잠깐 살펴가고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이러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사실 영어 성경 순서가 더 맞아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그대로 고수하고 고집하면 그건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던 얘기인데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길과 관련해서 지금 간단히 몇 가지를 요약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 곧 세상의 길로 행한다. 그 다음에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곧 세상의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된다. 아멘.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오늘 다섯 번째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5장은요 신약시대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한 유업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 54장 이후로는 종들이 복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복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게 속한 자들, 고난의 종의 자손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고난의 종에게 속한 무리들, 그래서 학자들이 이들을 신약의 교회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이 놀랍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그 약속도 신약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향한. 자, 3절부터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대강은 알 것 같아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는데,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굴 가리킬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윗절에 나오는 다윗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이 그렇듯이 둘 다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구절에, 4절에 그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그 학자도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자기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5절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 말은 여기에 너를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할 때 여기에 너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아까 말한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본 2인칭 주어를 메시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가로 열고
학자 이름 와이 브레이란 같은 학자 이름 가로 닫고 그보다는 영적 이스라엘 신앙의 교회죠.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델리치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 다음에 GW 그로건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말한다. 자기도 그렇게 본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구절은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시편 2편 7편에 보면 열방을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유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된다고요. 실제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유업이 예수님께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아도 여기 5절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며 또 내가 알지 못한 나라가 너를 부르게 될 거냐? 이는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흥과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시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수없이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고 그분이 계신 곳 함께 계신 다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포도나무교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광고시대에 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주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집니다. 불이 부어집니다. 주님을 구해야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보이고 열망도 보이고 그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꺼지면 종교적인 의식만 남습니다. 모양만 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로 전락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악인이 누구,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악인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의 길을 따라 사는 자가 악인이요 불의한 자입니다. 자기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따라 사는 자가 악인이요 그게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꼭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참 무서워요. 상처는 굴절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던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여미진가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그 좋은 걸 놔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디에 모였느냐, 볼록고울 앞에, 어목고울 앞에 거기서 가지고 그거 모르게 그렇게 많이 몰려있더라고. 여러분 혹시 서보셨어요? 어목고울 앞에 서면요, 사람 몸이 이렇게 뚱뚱해 보이고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볼록고울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상처가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굴절되게 만들어요. 굴절되게. 그러니까 정상으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 매우 헌신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으셔. 성경이 그렇잖아. 자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럴 듯하죠. 근데 그 속에 지금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내 길은 너희 길과가 다르대.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만큼 위대하고 소중하고 값지고 최선이기 때문에 내 길을 버리고 내 길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성경은 성경인데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므로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기 뒤에 공사장 가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벽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산이었을 때는 저렇게 공사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산이 택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우리가 뭐 해서. 그래서 그렇게 깎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랗게 돼 있어요.
이제 비가 오고 물이 젖으면 씨가 거기 이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보면 풀도 날 뿐만 아니라 예쁜 들꽃이 나올 겁니다. 근데 비가 내려서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파종한 자에게 수분을 제공해서 그 씨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한 후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름과 함께 뿌렸습니다. 물도 줬습니다. 비가 올 거고요. 비 안 오면 필요하면 물차 가져다가 물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저게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혹시 저거 하면서 글쎄 열심히 해보지만 혹시 꽃이 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글쎄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매우 뭐죠? 그걸 뭐라 그러나? 그 회의주의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니체처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기에 풀이 나고 꽃이 필 거를 믿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만큼 확실하게 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그 뜻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 말의 뜻이 그 뜻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는 새벽빛같이 일정함이 이듬비와 같이 늦은비와 같이 너에게 마시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뜰 거 아십니까? 아니 미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일 일어날 일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미래학자가 전혀 아니라도요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 뜰 걸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 길, 세상의 길, 너희 생각,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나를 찾으면 내게로 돌아오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 뜻입니다. 사실 이 부흥과 관련해서도요 포도나무교회 우리 지체들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이렇게 우리 생각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미 이루고 계신데요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우게 더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나 놀라우게 더 이루어질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와 눈이 내려 그런데 오늘 학자들은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여기에 비는 성령의 비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건가? 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주보에는 그거를 제가 본문으로 써놨죠. 제가 오늘 읽기는 다른 구절을 읽겠습니다만 역대하 7장 14절.
아까 잠깐 예, 그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역대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난번에 그 미국의 예일에서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인가 거기서 PhD 하시고 지금 여기 가까운 평택대 구약학 교수인 유윤종 박사 오셔서 우리 특강할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랬는데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히 설명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간단히 살펴보는 중에 이 배경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배경이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이 말은요, 우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말의 배후에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주어진 계기가 뭐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이미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걸 지을 수 있는 보화가 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다 지어졌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텐트에서 지금도 머무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그 주신 설계대로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대로 하나님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목적을 보고 내 삶을 조정에 동참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되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그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은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이나 신약의 특별한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 잘못 본 거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인 이유가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말씀하셔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안 된다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교는 듣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갈수록 죄책감만 쌓인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다른 교회 간대요. 하나님의 길이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이 보였는데 자기의 그게 안 되면 고민하고 찾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찾아야겠죠. 그리고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해 나가 열매가 나타나죠.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이 성전을 그에게 지지 말게 하고 그 자손 솔로몬에게 지게 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주신 게 다윗 왕족의 언약의 핵심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언약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게 7장 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는 여기 12절부터 보면 여기만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한다. 이 언약입니다. 엄청난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렇듯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야 한다고요. 아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켜하셨다는 그 얘기를 말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약하면 그러면서 여기 2절에 그래요. 이에 다윗왕 일어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 아까 사무엘 나온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곧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음 절에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신앙의 본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보세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라. 이 언약 말씀하시면서 근데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될 걸 알고 있었다고요.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6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게 지금 어느 약속이에요? 아까 그 언약이에요. 보시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언약이에요.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컨퍼런스 때 나눈 건데 보세요. 우선 솔로몬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나오는 그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기브온 산당 앞에 갔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걸 힘을 다해 지키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세요. 얼마나 강하게 영광으로 임하시든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만큼 강하게 임하세요. 이게 우리가 드릴 중보기도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을 독참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들으세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영광 중에 임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강하게 마셨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찾아오세요. 솔로몬을.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7장에 나와요. 그게.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와 있을 때를 말해요. 무슨 아시죠? 근데 그때라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보세요. 똑같죠.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그 약속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떠나 있을 때 심판이 와 있을 때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키면 내가 기도 응답하고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구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전체에서 회복을 위한 부흥을 위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제 보이시죠?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러면서 여기에 명령한 바 그거예요. 영어 성경대로 번역하는 게 훨씬 옳아요.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버릴 것인가.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도를 하면 돼요. 스스로 겸비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진 우리의 처지가 인식되는 걸 말해요. 원래로 말하면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득한가가 보여진 것과 같이 자기의 처지가 인식되는 것. 그럼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서 주 앞에 서는 게 스스로 겸비함이에요. 제가 시간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게 뭐냐?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이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찾는 게 관건이죠. 잠깐. 자,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길들을 보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와 삶의 태도를 따라 사는 악한 길들이 보여진다고요.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은 전역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악한 길이 보여지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욱더 열려져 가고 우리 삶이 점점 세상의 길, 자기 길에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악한 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들을 어긴 것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경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삶의 가치와 삶의 태도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면 악한 길이 보일 텐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악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